찬미수님 반갑습니다. 평화방송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? 여러분은 선물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? 작은 거라도 말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마음씨 고운 신자분들이 아무래도 이것저것 챙겨주실 때가 많은데요. 그때 하는 말 다섯 글자 뭐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예. 뭐 이런 걸 다. 예. 그때 참 감사하다가도 내가 뭐라고 이분들한테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. 이거 받으면 나도 나중에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. 하지만 선물 자체가 그런 것이죠. 무엇을 바라고 계산해서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. 우리는 물질적인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과 시간을 선물하기도 하죠.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성가도 여러분께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선물이 좋은 이유는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텐데요. 정말 계산과 조건 없이 진심을 담아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으면 합니다. 나의 소중한 것을 기쁘게 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조건 없이 선사하는 선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무엇을 나누고 선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도 나누고 사랑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. 아멘. 생각을 해요. 그대가 내게 노래 불러준다면 봄빛처럼 꽃잎처럼 고운 노래, 폭풍처럼 태양처럼 힘찬 노래, 매일매일 웃을 거예요. 지친 날에도 새 힘 다시 나겠죠. 사랑해요, 감사드려요. 그대가 내게 있음을 그대 노래 내 맘에 들려오면 매일매일 웃을 거예요. 지친 날에도 새 힘 다시 나겠죠. 사랑해요, 감사드려요. 그대가 내게 있음을 나겠죠. 사랑해요, 감사드려요. 그대가 내게 있음을 사랑해요, 감사드려요. 내 마음